교합을 넣어서 우리는 임상에서 완성을 하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야로 교합을 잡죠. 시야로 교합을 잡는데 환자들 우리 자연치의 모든 교합은 시작점이 CO가 아니라 CR 상태에서 모든 하악의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악을 상하게 딱 이렇게 딱 다 받치고 있는데 약간씩 빈 공간이 있죠. 약간씩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하악이 조금씩 나가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CO 교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CR 교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장착 교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취를 가질 수 있으실 거고, 일반적으로 이 하악이 움직이는 이 교합 이렇게 우리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각각 CO, CR, PT, LPT, LT, RT, MT, MPT, ISS, 이 것들이 다 작용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근데 기공사들 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들도 하면은 그 모든 교합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각각 어느 위치에서 PT고 어느 위치에서 LPT고 어느 위치에서 RT고 어느 위치에서 얘가 ISS가 반영되고 MT가 반영됐고 MPT가 반영됐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다 작업 측 워킹 사이드 밸런싱 사이드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시야의 길이가 결정이 되죠. 시야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 것도 각각 교합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한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싹 꽂아 버리면 환자는 굉장히 쉽다 교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기공사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잘못된 게, 자 만약에 측방을 보겠다면 이런 식으로 밀어서 측방을 확인한다지, 그렇지 않아요. 작업은 이렇게, 환자들은 이렇게 여기서 음식을 뭘 해서 CO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움직임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워킹과 밸런싱에서 힘의 분산을 이루어야 되고, 보철의 기능 운동에서 힘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자연치와 달리 1:1가 되었을 때는 보철은 파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측방 운동에서의 힘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측방 운동에서도 역시 1:1가 아닌 보철은 자연치아와 여러 치아가 동시에 같이 닿으면서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FL 상태 역시 두 개 치아, 상하악 두 개 치아가 맞닿아서 정확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치 교합 굉장히 어렵죠? 치과에서 환자 전치를 세팅했을 때 지글지글 갈아보세요 라고 하는 교합 조정, 이 지글지글 갈아보세요 라는 교합 조정에는 LT, LPT, FL 그리고 반대쪽 LPT, LT의 모든 교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합을 각각
정확하게 절단해서 완성을 하고 났을 때 지글지글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지글지글 하세요라고 했을 때 각각의 교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포세린 쌤이나 김종용이었습니다.